저는 흑요석이라는 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우나영이라고 합니다. 주로 서양적인 이미지들, 뭐 영화, 만화, 동화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한복을 입혀서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때는 내가 뭔가 좋다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일단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한복을 그려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거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한복이니까 그런 한국화적인 선을 살려서 그리는 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종이의 그런 질감도 그런 오래된 옛날 한지에 그린 것 같은 그런 질감을 살리면은 잘 어울릴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해봤더니 좀 만화적이고 좀 게임적인 그런 그림을, 하지만 전통적인 화법을 살려서 디지털로 그리게 된 거죠. 제가 동양화를 전공하고 게임회사를 다니면서 디지털에 익숙해졌고, 그리고 또 디즈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디즈니 광팬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 안에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것들, 그게 이제 한복이랑 합쳐져서, 그러니까 제 역사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그냥 원전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 거죠. 이제 제가 원작 동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니까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바꾸는 데 약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에도 뿔 모양은 그대로 살린 채로, 하지만 뿔을 그대로 놔두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채로 바꿨죠. 뿔 모양의 가채로. 고전 그림 중에 아무래도 뭐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같이 잘 알려진 그림들을 좀 몇 가지 더 바꾸고 싶기도 하고, 또 사람들이 귀여운 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또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그거를 또 재밌어하고 귀여워 하시더라고요. 그냥 동물을 한복을 입혀가지고 좀 그림을 좀 시리즈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제가 그때 기존에 그렸던 미녀와 야수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. 우리 이번에 미녀와 야수 실사 영화가 개봉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려주시면은 홍보적으로 되게 재밌게, 홍보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셔서, 일단은 제가 정말 미녀와 야수를 어릴 때 이제 엄마 테이프를, 비디오 테이프 그때는 사주셨는데 진짜 늘어지도록 봤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죠. 내가 실제로 디즈니랑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내 스타일로 바꿔서 또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, 엠마 왓슨도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그렸어요. 결국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한테 파고들고, 그리고 그거를 다시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내보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많이 얻는다고 느꼈어요.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. 힘든 와중에서도. 원래 한복에 관심이 없고 예쁘다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작가님 그림 보고 한복을 좋아하게 됐어요.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뭐 외국분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이 사람 그림을 보고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다. 그리고 그냥 그림 자체로도 그냥 재밌는 그림 보면은 기분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